안녕하세요. 물감나의 상가 이야기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인천 문학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보고 계신 다세대 주택 2층에 위치한 빌라로 빌라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m 도로와 2m 도로를 끼고 있는 건물 내 주택으로 방향은 거실 기준 북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1996년도에 철근 콘크리트조로 준공된 빌라입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내 총 세대수는 19세대이며 주차는 공동주차 9대 나와 있는 빌라입니다. 분양면적 51.15제곱미터, 전용면적 44.16제곱미터인 곳으로 방 3개, 화장실 1개의 구조에서 방 1개는 거실로 수리하여 사용 중인 빌라입니다. 현재 전세 중인 곳이지만 실거주하실 분에게는 명도해 드릴 수 있는 빌라입니다. 기본 수리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며 매수인이 원하실 경우에는 싱크대 교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빌라의 위치입니다. 문학동 중 문학동 9기를 따라 형성된 다세대 주택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전체 세대수는 5,157세대 9,87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직장인구 수 1,703명 포함 일평균 유동인구는 22,037명으로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지역 내 빌라입니다. 가까운 지하철로는 문학경기장역과 고속터미널역이 있으며 모두 버스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망으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가 있어 인천국제공항과 외곽순환도로, 영동고속도로의 빠른 접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문학정보고등학교가 있고 인천문학야구경기장과 박태환 수영장 등이 있어 교육과 문화공간이 근접해 있는 위치에 있는 빌라입니다. 차량 10분 거리에 남동공단 진입이 가능해서 직접 근접의 효과를 노리는 거주 수요 또한 풍부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가격은 1억 원입니다. 요즘 인건비 상승으로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볼 때 수리가 되어 있다는 점과 약간의 가격 절충 가능해 보인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빌라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